안녕하십니까. 문뚫란TV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사퇴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장관 취미의 권한을 일탈한 행태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합니다. 독직 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전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정당한 요구를 황당한 이유를 대며 협조하지 않아 검찰 안팎에선 검찰 조직과 질서를 장관이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끓고 있습니다. 장관 취미에는 정진웅 전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요구가 대검 감찰부장의 이의 제기를 듣지 않았으며 정진웅에 대한 기소가 주임 검사를 건너뛰고 윗선에서 결정된 것이냐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이 임명한 현 정권 라인 인물이란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는 검찰총장 참모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정당한 총장의 명에 따라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정진웅은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그에 대한 직무 배제 요청은 전례를 따르더라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오히려 총장의 정당한 조치에 이의 제기를 한 대검 감찰부장의 행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 추미애가 대검 감찰부장의 근거 없는 이의 제기를 이유로 총장의 정당한 권한을 비난하고 제동을 거는 것은 직권 남용 내지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는 또 정진웅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주임 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이 기소를 강행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 무근임이 고검의 입장 발표로 확인됐음에도 국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편 것은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고검은 감찰부 내에서 정진웅 기소에 반대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며 장관 추미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미애가 이 같은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은 결국 정진웅이 직무 배제까지 될 경우 자신이 검찰총장 수사 주의권까지 박탈하면서 무리하게 강행한 검언 유착 수사가 근거가 없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을 시인하는 셈이 되니 그걸 거부하는 행태로 볼 수 있고 아울러 검찰 내 자신의 직계 라인이라 할 수 있는 정진웅의 직무를 배제하는 데 동의할 경우 검찰 내 친문 검찰의 반발 등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이딴 무리수로 몰릴 대로 몰리고 있는 장관 추미애가 12일 수사받는 자가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 법안까지 검토하겠다며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이 진술과 관련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추미애의 발상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입만 열면 내세우고 있는 인권보호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리자 부정하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장관 추미애가 정진웅을 기소한 서울 고검의 조치에 대해서 사실에도 맞지 않는 이유를 들며 비난하고 있는 것이 서울 고검이 조만간 자신의 아들 군복무 의혹 사건을 재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항고로 서울 고검이 무혐의 처분난 추미애 아들 군복무 의혹 사건을 직접 재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장관 추미애는 대검 감찰부에 서울 고검의 정진웅 기소권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장관 추미애는 처음엔 법무부와 합동 감찰을 지시하더니 요즘 들어선 직접 대검 감찰을 지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고 지금까지의 전례도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을 사실상 제치고 대검에 감찰을 지시하는 이런 행태는 수사가 아닌 감찰사안 지시라고 둘러댈지 모르나 장관 추미애의 지금까지 행태는
결국 감찰을 통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의심받고 있어. 이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수사권의 독립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잘못이란 비판을 면치 어렵습니다. 자신의 아들 관련해 재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서울고검을 감찰로 압박하고 피의자가 휴대폰을 강제로 해제하게 법을 만들려는 장관 추미애의 반헌법적 발언 선을 넘은 모습이고 법과 정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장관으로서 더 이상 관용되기 어려울 정도의 마지막까지 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간 윤석열 총장을 잡겠다고 사실 확인도 안된 여러 의혹을 근거로 감찰과 수사를 비롯한 조치들을 벌여왔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사실로 드러난 게 없고 또 최근 윤 총장을 겨냥한 특활비를 불쑥 제기했지만 오히려 법무부 특활비가 불법 논란에 휩싸이고 전직 법무장관들은 특활비 부당 사용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라 있고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 해제 관련 법안 검토 발언도 결국 헌법 위반이란 거센 비판에 직면한 채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여러 건으로 고소 고발되어 있는 장관 추미애 본인과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권의 정치인들에게 대형 부메랑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섣불리 불쑥 꺼냈다가 비난만 자초하고 오히려 여권에 자충수를 안기고 번번이 소득 없는 결말로 끝나고 있는 장관 추미애의 행태는 여권으로선 방치할 경우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